이거 안 하시는 분? 주우만 해봤잖아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리콘 캡? 근데 실리콘 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꽉지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인가? 난 잘 몰라. 근데 이게 안 해도 나는 내가 주우만 했을 때 안 하시는 분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는 보이니까 보여도 나는 못 본 척 하는데 옆에 옆 사람들이 어머 언니 다 보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막 힘들고 뭐 영법에 집중하고 얼마나 그 수업이 재밌고 그런 거에 집중하느냐고. 이 패드 한 거 안 한 거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나도 신경도 안 써. 많은 분들이 안 하니까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팔꿈치 꼬부렸어 안 꼬부렸어 뭐 이게 문제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다가 안 하면은 혹시나 이렇게 너무 좀 그럴까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꼭지스 나와도 돼. 관심 없어 지금. 그게 문제야. 연습만 진짜 잘하거든요. 연습만 해더라도 재미 주려고 사는 노력 중이고. 아 우리 수율이잖아. 오늘 어제 화요일 오늘 쉰다고 연습반 적용 1kg 했어. 아, 오늘 연습반 적용 1kg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시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적용 1kg 한다고 했을 때 나를 원망한 눈빛을 나는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적용 1kg 할게요. 바로 시선 도망갔어. 왜냐면 그 저병에 우리 레인 많잖아요. 120명이니까 1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 레인에. 근데 그 1번분들 또 엄청 잘해. 알죠? 앞사람 잘하면 뒷사람 힘든 거? 그분들 갔다 오면은 뒷사람들 진짜 죽거든. 앞사람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 500m 돌았어 저병은. 시계 봤지. 앞사람들 또 시계 차시거든. 심박수 봤어. 심박수가 150밖에 안 됐어. 바로 출발. 쉬는 시간이 어딨어? 바로 출발. 심박수 150 안 돼요. 180은 돼야 돼. 다들 그런 거 좋아하죠. 무조건 뺑뺑이는 안 돼요. 아무리 저병을 1kg 가시는 그 연습만이라도 재미 주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알려주고 요즘에 물총 쭝쭝쭝 이거 알려주고. 근데 연습한 회원님들 너무 좋아하셔. 선생님 25m 16초면 느린 거예요. 여자가 16초면 엄청 빠른 거예요. 잘하시네. 16초 엄청 잘하시네. 근데 내 주변에 선수 애들 많잖아. 선수 애들 스타트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스타트만 많이 연습합니다. 근데 난 아니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트가 많잖아.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난 주의고. 그래서 주변에 선수 강사들 보면은 같이 스타트 뛰자고 내가 맨날 하거든. 딱 보면은 이제 본인이 특색을 가진 것만 좀 뛰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야. 그래서 난 선출이 아니잖아. 걔네가 수영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스타트를 알려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 그 상황이 생긴다니까. 근데 좋아해. 좋아하고 근데 알려주잖아? 나보다 더 잘해. 대단해. 역시 물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것 같아. 야 배영 스타트 이렇게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막 발가락을 밀면서 완전히 뛰면서 앞으로 뛰는 건 발가락을 밀고 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을 밀고 뛰는 거는 아까 했던 그 선수 스타트나 우리가 빨리 들어갈 때만 쓰는 거고, 우리가 폼을 서는 예쁘게 그리는 스타트나 아니면 좀 엎부린 스타트들은 발가락을 세게 밀지 않아요. 그리고 발가락 몇 번 세게 밀고 선수 스타트 뛰면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좀 스타트를 많이 못 뛰는 게 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내 강사들 다 선수잖아. 스타트 몇 번 같이 뛰면은 아파서 못 뛰겠다고 해. 그래서 스타트 때 수건 깔아놓고 뛰고 그래요. 발가락 아프다고. 그런데 그 발가락을 밀어서 앞으로 빨리 해가지고 해서 선수들 시합 나가는 것처럼 뛰는 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멋부리는 것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멋있게 뛰어야지. 삼각 수영복 많지 않아. 진짜 많지 않아. 우리는 수영장 되게 크잖아요. 그 나는 한번 들어올 때 몇백 명의 회원을 본단 말이야. 많지 않아. 진짜 많지 않아. 엄청 소수예요. 이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엄청 소수야. 털 정리 안 하면은 민망하게 돼서 괜찮나요? 털이 진짜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아 나도 털 있어. 정리하면서까지 삼각을 입고 싶지 않은데? 숏사각 입어도 막 털 난리야. 털이 있는데? 아 몰라. 아 근데 여자분들은 하이컷을 입을 때 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 근데 털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왁싱하고 막 이렇게 털이 삐져나올까봐. 혹시 삐져나오면 어떡하지? 몰라. 나는 삐져나온 분 많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털 입는 게 뭐 정상이지 뭐. 근데 그건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많이 보는데 여자분들 겨드랑이에 털 있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꺾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 이제 팔꿈치 이렇게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교정해주는 그건데 그 털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털이 엄청 기셨어. 여자분이었는데 털이 이제 수영을 하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돌핀기 차면서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 저녁 타임 씨. 근데 저녁 타임 몇 번 가봤어. 저녁 타임 그 텐션이 달라. 텐션이 이렇게 뻥돼가지고 내가 설명은 나 많이 안 하거든. 근데 조금만 해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새벽반은 내가 설명 조금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씨 저녁반 갔는데 진상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는데 이거 왜 하는 거니? 그래서 설명을 했지.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또 저거 할게요. 저거 왜 하는 거니? 아니 씨 내가 뭐 드릴을 시켰어? 뭘 시켰어? 저녁 갔다 오고 왜 하는 거예요? 아씨 저녁 텐션이 좀 달라. 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리고 저녁에는 해야지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소통도 좋지만 궁금한 거 오늘 그 접영 천천히 하는 거나 이런 거 준비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수영 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좀 하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아 기다려봐 잠깐만 아, 너무 날 보내려고 하지 말아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나 보내지 말라니까. 그냥 나 왜 자꾸 보내. 지금 11시가 넘긴 했는데 11시 10분까지만 갑시다. 아 가라 가라니. 코어 힘 아씨 나 코어 힘 여러분 아시죠? 저는 다른 유튜브 잘 안 보는 거 근데 뜬단 말이야. 안 보는데 그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코어 도대체 뭔데? 코어에 힘 주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수영하다가 이게 코어잖아. 코어를 뭐 이게 코어 아니야. 뭐 어떻게 힘 주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코어의 힘을 어떻게 주는 건데? 아 물론 모든 운동이 아니야. 모든 자세가 코어가 없는 자세가 어디 있어요? 다 코어가 있지. 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리나 이런 내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힘 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노를 젓는 사람들인데 노 젓는 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코어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배 위에서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무슨 허리를 뭐 허리 얘기하고 있냐고. 노 젓는 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몰라 나는 너 코어가 뭐야. 나 아직도 모르겠어. 똥꼬 힘 주고 아랫배 힘 준다? 아 이거 해도 티가 안 나.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줘. 똥꼬 그니까 똥꼬에 힘 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원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노 젓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똥꼬에 힘 주는 거 나 잘 모르겠어 나도. 나 내일 선수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근데 물어보나 마나 걔네도 그래. 야 똥꼬에 힘 주는 거 뭐야? 똥꼬에 힘 주는 거야? 야 너 코에 힘 주는 거 뭐야? 코에 힘 주는 거요? 아 나 이거 씨 내 녹화할까? 안 되겠네? 애들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인터뷰 좀 딸까? 안 되겠네? 몰라 걔네들도 코어에 힘 주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박수치기 자유. 아, 2단계 뭐야? 1단계 이거잖아. 하나 둘 박수 하나 둘 우리 이제 2단계로 넘어갔어. 초급반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셋 박수.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나? 없죠? 여기 1단계야 이거. 여기 1단계 요게 2단계야 요게. 요거 좀 빡세거든. 하나 둘 셋 요게 조금 빡셉니다. 요거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이런거. 조만간 수영 유명 유튜버들 내가 수영장 팬미팅 있을건데 신고싶은 그런게 있어 솔방언님? 수영 유명 유튜버들 많잖아. 나 거기 가면은 아주 나 완전 맞는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발차기 하라고 하잖아. 나만 발차기 하지 말라고 하고 안되겠어. 야 짠! 강사들은 수영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늦게 온다고? 아 강사들이 또 시범을 좀 보여주고 해야지. 나도 막 이렇게 시범 보여주고 하는데 나는 같이 놀고 싶어 사실 연습반이랑. 근데 수영 한번 했다가 욕먹었어. 하지 말래. 네가 지금 수영하러 왔어? 강습하러 왔어? 강사가 같이 해가지고 1번 서가지고 사람들 이끌으면 뭐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위에서 야 지금 120명 저기 저쪽에서 그냥 빠져 죽는데 너 수영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수영장 입장에서 강사가 수영하지 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해. 아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어. 지금 170명 모인 뭐해? 다른 사람들 150명 뭐해요? 수치했어? 왜 얘기 안 해? 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나? 맞잖아입니다. 맞잖맨. 아 정말 이빨 닦는 거 인정해야 되지? 아 됐지. 양치한다. 입에도 말아. 아치 치실은 내일 하게. 아 치실까지는 괜찮아. 해 말어. 빨리 하라고. 해 말어. 양치해버려. 아 3시간 넘게 했어? 12시야? 아 빨리 자 내일 다 새벽 수영 나가는 거 아니야? 자 했어?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응 좋아.